아무것도 몰랐어. 같이 장난쳤죠. 언니들은 되게 힘들었어. 카페가 어떻게 이런 담배를. 그 언니들은 내가 너무 어리니까 감춰줬어요. 감춰줬는데. 고양이 그리 고양이 먹고 친다. 그리나 가정적인 대피지. 여유라! 여유라! 人間ではない。ただ幸運のためのメスだ。動きが出てこなくて、どこかしこ걱정하니。우리는모두다죽은게요。여기가지옥이다야。 자, 어제 아침 긴 잠에 잠든 위안부 피해자 김군자 할머니의 별세 소식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. 정치권을 비롯해 각계에서 고 김군자 할머니의 빈소를 찾아 고인의 마지막 앞길을 추모했습니다.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빈소를 찾아 애도했는데요. 화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. 임명 받기 전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나눔의 집에 가서 여러 할머님들 뵙고 그때 김군자 할머니께서는 휠체어 타고 계셨는데 또 그때 뵙기에는 뭐 그런대로 건강해 보이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래서 좀 안타깝고요. 그래서 가시는 길에 인사드리러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. 피해자 중에 또 한 분이 이렇게 그 흡족한 답을 못 오신 가운데 가셨구나 하는 생각에 많이 안타깝습니다. 강 장관의 경우는 지난 6월에 이제 인사청문회로 굉장히 좀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이 위안부 할머니들이 나서서 장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서 굉장히 힘을 얻기도 했었잖아요. 남다를 것 같아요. 그렇기도 하고요. 강 장관이 그때 갔던 이유도 사실 처음은 아니었습니다. 유엔에서 일을 할 때부터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가 잘못됐다는 인식도 있었고 여러 분 할머님들 그 전에 찾아뵀었기 때문에 네. 그 인연이 돼서 가셨고 결국 이제 그 인연이 이어지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회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힘을 또 할머니들께서 실어주셨던 것도 사실이죠. 네. 그런데요. 오늘 빈소에는 또 눈에 띄는 연예인들이 있었습니다. 먼저 유지태 씨가 눈에 띄었고요. 김구라 씨도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일단 유지태 씨의 모습 화면과 함께 이야기 들어보시죠. 이제 유지태 씨하고 특별한 인연이 확실하고 있었는데 빨리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갑자기 네. 새벽까지도 계산하는데 아침에 식사 시간에 이제 여보를 들어갔더니 이제 의식이 없어서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. 자, 지금 얘기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 인연이 있다고 그러는데 유지태 씨가 김군자 할머니와 어떤 인연이 있던 겁니까? 10년도 넘었습니다. 2006년에 네네. 이제 유지태 씨가 그 당시 아름다운 재단에서 기부하는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네. 그 당시에 이 할머니가 이제 아름다운 재단에 자신의 장례 비용 500만 원을 빼고 네. 1억 원을 전부 기부를 한 거예요. 아하. 유지태 씨가 이제 그걸 보면서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 뒤부터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과 좀 가까이 지내는 뭐 그런 계기가 네. 됐다고 합니다. 아니 심지어 지난 2011년도에 유지태 씨 결혼식에도 위안부 할머니들을 초대를 했었다면서요? 그렇죠. 지금 이제 유지태 씨하고 김유지 씨 뭐 연예인 스타 커플 아니었습니까? 그 이제 결혼식에도 위안부 할머니들을 초대했다라는 거죠. 그 정도로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하고 예전부터 좀 소중한 인연을 맺어 왔었고 그래서 네. 이제 오늘 그 조문도 간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자, 유지태 씨 평소에도 이 대중들에게 받은 사랑을 좀 돌려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요. 자,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장례식장에 근조 화원을 보내고 SNS에도 또 이 김군자 할머니를 추모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죠. 네. 이 강인한 생존자, 용감한 증언자이셨던 김군자 할머니가 네.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애도의 글을 그 직접 올리기도 했습니다. 하늘에서 평안하십시오라고 이제 마지막 그 이 위로의 말씀을 하셨는데요.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한일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이 위안부 문제도 아주 중요하게 다뤄야 될 의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자, 일단 김군자 할머니 오늘 아침 예,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긴 여행을 이제 떠났습니다. 이제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. 이 위안부 할머니들이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이 원하는 만큼의 이 합의 나올 수 있을지 그 부분도 또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.